몸 풀고 시작할게요. 어깨 위에 손을 올려 허리를 좌우로 트위스트하고 한 다리씩 발끝 터치할게요. 트위스트하고 발끝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다리는 어깨 넓이로 고정한 상태에서 트위스트 해주세요. 허리와 다리 후면 근육들을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자기 템포를 맞춰가면서 동작 반복해주세요. 다음은 다리를 더 넓게 열어 사이드 런지하고 올라오면 팔을 뒤로 크게 돌려볼게요. 사이드 런지하면 호흡 내쉬고 팔 돌리며 호흡 마실게요. 기지개 켜듯이 시원하게 쭉 뻗어보세요. 사이드 런지하며 엉덩이와 허벅지, 팔 돌리며 팔을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자극에 집중하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전신 유산소 준비할게요. 다리를 살짝 넓게 열어 스쿼트 하며 내려가서 바닥 터치하고 무릎 펴며 팔 접어 머리 위로 뻗어볼게요. 바닥 터치할 때 허리 구부러지지 않게 쭉 펴고 손 뻗어주세요. 바닥에 손이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호흡 내쉬며 바닥 터치해볼게요. 무릎은 밖을 향하고 엉덩이를 뒤로 밀듯이 내려가며 동작 반복할게요. 두 손 가슴 앞에서 모아 스쿼트하고 상체 옆으로 내려가며 손 뻗어볼게요. 스쿼트하고 옆으로 내려갈 때 호흡 내쉴게요. 무릎은 밖으로 보내고 엉덩이는 뒤로 보내야 엉덩이 자극이 잘 느껴지실 거예요. 옆으로 내려갈 때는 옆구리 자극 느끼면서 동작 이어갈게요. 두 손 가슴 앞에서 모으고 옆으로 다리를 열며 사이드 런지 할게요. 저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허리는 곧게 펴고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코어는 단단하게 잡아주세요. 무릎은 90도 정도로 구부리고 엉덩이를 뒤로 보내며 내려갈게요. 구부린 쪽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가게 되면 무릎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주의하면서 따라해주세요. 엉덩이가 옆으로 밀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머리 위에서 두 손 뻗었다가 크로스 런지하며 발등 터치해 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호흡 내쉬면서 만세, 마시면서 크로스 런지 할게요. 앞쪽 다리는 무릎이 계속해서 앞을 향하도록 유지하며 발끝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허리는 구부러지지 않도록 복부에 힘주며 동작 반복할게요. 팔꿈치를 들고 손끝을 가슴 앞에서 모았다가 옆으로 뻗으며 사이드 탭 해볼게요.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사이드 탭 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팔을 옆으로 뻗어볼게요. 몸이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에 계속해서 힘주며 동작 따라해주세요. 심박수를 더 높이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속도가 빠르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천천히 하면서 동작 이어갈게요. 허리 숙여 발등 터치하고 옆으로 다리 들며 머리 위에서 두 손 모아볼게요. 양쪽 다리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발등 터치하고 머리 위에서 두 손 모으며 마실게요. 발등 터치할 때 무릎은 살짝 구부려서 터치해주세요. 발끝은 당겨 플렉스하고 옆으로 들 수 있는 만큼 다리를 들며 동작 반복할게요. 팔꿈치를 댄 다운독 자세에서 엉덩이를 내리며 플랭크 했다가 돌아올게요. 플랭크 내려가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머리부터 뒤꿈치까지 사선이 되는 정도까지 엉덩이를 내릴게요. 배가 땅에 닿게 되면 허리가 꺾여서 허리에 무리가 될 수 있어요. 복부에 계속해서 힘주고 동작 따라해주세요. 동작이 힘들다면 속도를 천천히 조절해가면서 힘내서 50초 채워볼게요. 하이플랭크 자세에서 반대쪽 어깨를 좌우 터치하고 팔꿈치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이 동작은 기본 플랭크에 비해서 상체와 복근, 척추, 엉덩이까지 모두 자극되는 전신 운동이에요. 코어 단단하게 유지하고 척추 중립 유지해서 좌우로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동작 따라해주세요.
네로 스쿼트 내려가서 발등 터치하고 밖으로 열어 머리 위에서 모으며 한쪽 다리 옆으로 벌려볼게요. 호흡 내쉬며 내려가서 발등 터치해주세요.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엉덩이 뒤로 보내서 엉덩이 자극 느껴볼게요. 팔은 시원하게 움직이며 동작 반복할게요. 스쿼트하고 옆으로 펀치할게요. 스쿼트하고 반대쪽도 펀치해주세요. 스쿼트하고 펀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옆으로 펀치할 때 다리 중심을 앞쪽 다리에 이동하며 힘있게 팔을 뻗어주세요. 스쿼트할 때 계속해서 무릎은 밖으로, 엉덩이는 뒤로 보내며 내려갈게요. 복부 긴장 유지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팔은 안에서 밖으로 돌리며 힘있게 제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돌릴게요. 어깨를 부드럽게 푼다고 생각하면서 팔을 힘있게 돌려주세요. 반대쪽 팔 할게요. 반대쪽 어깨도 시원하게 풀면서 호흡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 내리고 다리는 고정한 상태에서 팔만 돌려볼게요. 앞으로 뒤로 두 번씩 밀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두 번씩 끊어서 밀어주세요. 손바닥으로 벽을 민다고 생각하면서 힘있게 팔 전체로 밀어볼게요. 위로 아래로 두 번씩 밀어볼게요. 팔을 펴고 손바닥으로 힘있게 밀어주세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날개뼈를 아래로 내린다고 생각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덤벨 끝이 앞을 보도록 잡아주세요. 팔꿈치를 고정하고 손바닥이 몸통 쪽으로 향하도록 팔을 접어 들어볼게요. 배 힘을 주고 몸통을 고정한 상태에서 팔뚝 힘으로 덤벨을 들어주세요. 저희는 1.5kg의 덤벨을 들고 있지만 개인에 맞춰 덤벨 무게를 조절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아령 당겨 웃고 마시며 제자리로 돌아가고 동작 이어갈게요.
팔꿈치 고정하고 덤벨의 방향을 유지하며 어깨 높이로 들었다가 팔꿈치 펴고 머리 위로 들어볼게요. 내릴 때도 어깨 높이까지 내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승모근의 힘이 아니라 팔의 힘으로 들어볼게요. 덤벨이 무거운 분들은 팔보다 어깨와 승모근에 자극이 많이 오실 거예요. 덤벨 없이 동작을 하며 가벼운 아령부터 조금씩 늘려가 보세요. 팔을 직각으로 든 상태에서 가슴 앞에서 모아 팔꿈치를 펴서 들었다가 제자리 돌아와 열고 V자로 뻗어볼게요.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직각을 잘 유지하며 어깨 힘으로 팔을 들지 않도록 주의하며 따라해주세요. 팔을 가슴 앞으로 모을 때는 겨드랑이와 팔뚝의 자극, 팔을 펼 때는 팔뚝 자극에 집중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무릎 살짝 구부려 상체 앞으로 숙이며 팔을 옆으로 들어 볼게요. 덤벨 끝이 앞을 보도록 유지하면서 팔을 들어주세요. 팔을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 볼게요. 팔을 천천히 내릴 때 안쪽에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팔 안쪽 자극에 더욱 집중하며 동작 반복할게요. 손바닥이 앞을 보도록 덤벨을 들어주세요. 팔꿈치를 고정하며 팔을 접었다가 손을 뒤집고 팔을 펴서 들어볼게요. 팔을 접을 때와 팔을 들 때 호흡 내셔주세요. 팔을 접을 때는 팔뚝 힘으로, 팔을 들 때는 어깨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삼각근의 힘으로 들어볼게요. 계속해서 호흡하며 동작 끝까지 힘내주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덤벨을 11자로 들고 팔꿈치를 고정하고 팔을 뒤로 뻗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팔을 뒤로 뻗어볼게요. 출렁이는 팔뚝살을 제거하는 동작이에요. 자극 집중하면서 동작 반복할게요.
덤벨을 일자로 만들어 몸통 쪽으로 당겨 뒤로 뻗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팔을 당길 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날개뼈를 모으며 들고 뒤로 뻗을 때는 팔뚝의 힘으로 뻗어주세요.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복부에 힘주고 상체 앞으로 숙여 동작 이어갈게요. 덤벨 두 개를 모아 머리 뒤에서 잡고 팔꿈치를 펴 덤벨을 들었다가 내려 볼게요. 덤벨을 들 때 호흡 내셔주세요. 덤벨 두 개가 힘든 분들은 덤벨 하나만 들고 따라 할게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 할게요. 손목이 아픈 분들은 발끝을 대고 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리며 따라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내려갔다가 호흡 마시며 올라올게요. 속도는 개인에 맞춰 조절하며 따라해주세요. 엉덩이가 너무 들리지 않도록 복부 힘 유지하고 팔굽혀펴기 할게요. 하이플랭크 자세에서 한 손씩 반대쪽 어깨 터치해 볼게요.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대고 따라해 주세요. 복부에 풀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하고 동작 반복해 주세요. 호흡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무릎 세워 천장 보고 누운 상태에서 날개뼈를 모아주세요. 덤벨을 일자로 만들며 들어볼게요. 날개뼈를 모으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뜨게 되는데요. 그래야 가슴 앞쪽 자극이 더 잘 느껴지실 거예요. 팔을 들 때 호흡 내쉬며 가슴 앞쪽 자극 느껴볼게요.
계속해서 날개뼈 모은 상태에서 덤벨을 11자로 들어볼게요. 팔을 펼 때 호흡 내쉬며 덤벨을 11자로 들어주세요. 팔뚝 자극 느끼며 덤벨을 가슴 앞에서 들어볼게요. 날개뼈 모으며 동작 이어갈게요. 무릎 살짝 구부리고 상체 앞으로 숙여 덤벨을 일자로 든 상태에서 가슴 앞으로 들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팔꿈치 고정하고 덤벨 들어주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상체를 숙이면 덤벨을 들 때와 내릴 때 다 팔 자극이 많이 오실 거예요. 허리가 굳거나 휘지 않도록 곧게 편 상태에서 덤벨 들어볼게요.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덤벨을 11자로 들어볼게요. 팔을 들 때 날개뼈를 모으며 등 힘으로 들어주세요. 덤벨을 들었다가 등 한 번 더 조이고 내려올게요. 팔 내릴 때 천천히 아래로 길게 뻗어주세요. 등 자극 느끼며 동작 반복할게요. 한 발씩 가슴 앞으로 보내며 두 팔 접어볼게요. 한 팔은 앞, 한 팔은 45도 옆으로 보내며 좌우 번갈아 해주세요. 팔꿈치는 고정한 상태에서 들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팔꿈치 접어주세요. 복부 긴장 유지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도록 한 손 앞, 한 손 옆으로 들어주세요. 좌우 번갈아가며 해볼게요. 호흡 내쉬며 팔꿈치 편 상태로 들어주세요.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등과 팔 힘으로 덤벨을 들어볼게요. 몸등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 힘으로 고정하고 동작 이어가주세요.
덤벨을 어깨 위로 들어 트위스트하며 한 팔씩 뻗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팔을 길게 상어 위로 뻗어주세요. 중심 살짝 이동하며 덤벨 위로 들어볼게요. 천천히 뻗었다가 가져오면 동작 이어가주세요. 마지막 동작은 무릎 살짝 구부리고 상체 앞으로 숙여 덤벨로 원을 그리듯이 머리 위로 올렸다가 내릴게요. 덤벨을 일자로 들어 손바닥이 계속해서 앞을 보도록 유지하며 원을 그려주세요. 어깨 올라가지 않아요. 천천히 원을 그리며 팔부터 등까지 골고루 자극이 오는 걸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플랭크 자세에서 홀드 할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팔에 체중이 많이 쏠리지 않도록 팔꿈치는 어깨 아래에 두어 직각을 만들고 올라간 엉덩이는 배 힘으로 내려주세요. 이때 너무 내려가서 배가 바닥에 닿을 듯 하면 허리가 꺾여서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코어를 단단하게 잡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팔로 바닥을 누르며 날개뼈가 등 뒤로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동작을 조금만 더 유지할게요. 탑 자세에서 서로 반대쪽 팔과 다리를 들었다가 내려볼게요. 양쪽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복부에 힘을 주어 허리를 곧게 펴면서 중심을 잡아볼게요. 호흡 내쉬며 팔과 다리를 뻗어주세요. 팔은 앞으로, 다리는 뒤로 길어지는 느낌으로 쭉 뻗으며 동작 반복할게요. 90도로 쭉 편 다리 위로 무릎을 접어 사자를 만들고 상체를 들어 크런치 해볼게요. 손은 머리 뒤로 깍지껴주세요. 호흡 내쉬며 상체 들어볼게요. 목의 힘이 아니라 윗배 힘으로 상체를 들어야 복부의 자극이 잘 느껴지실 거예요. 윗배 자극 집중하며 동작 반복할게요.
다리 바꿔서 해주세요. 반대쪽 다리 살짝 만들고 크런치 할게요. 상체를 날개뼈 라인까지 들어주셔야 윗배 자극이 더 잘 느껴지실 거예요. 호흡 내쉬며 상체 조금 더 올라와 주세요.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무릎 접어 직각으로 든 상태에서 손 머리 뒤로 깍지 끼고 상체 들어 폴드 할게요. 목에 힘으로 들지 않도록 상체를 더 들어서 윗배가 불타는 느낌 느껴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자세 유지해주세요. 숨은 참으면 안 돼요. 호흡하면서 동작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발바닥 붙여 다이아몬드 만들고 두 손 모아 머리 위에서 다리 사이로 보내며 상체 들어 크런치 할게요. 호흡 내쉬며 상체 올라와 주세요. 어깨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속해서 상체를 조금 더 올려서 윗배 자극을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무릎 접어 직각 만든 상태에서 발등을 당겨 플렉스하고 한 다리씩 아래로 뻗어 볼게요. 두 손은 가슴 앞에서 봉을 잡듯이 주먹을 쥐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다리 뻗어 볼게요. 아랫배 힘을 느끼며 다리를 뻗어주세요. 허리 뜨지 않도록 바닥에 붙이고 동작 반복할게요. 한 다리 무릎 대고 반대쪽 다리 든 상태에서 팔꿈치 아래로 내렸다가 다리 접은 옆으로 터치할게요. 무릎을 댄 쪽 발끝을 세워 몸통을 고정해주세요. 상체 내려가고 무릎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옆구리 힘과 11자 라인 자극 느껴주세요. 몸을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에 힘주며 동작 이어갈게요.
축도 할게요. 무릎 세우고 반대다리 들어 상체 내려갔다가 다리가 좋으면 무릎 터치해 볼게요.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 단단하게 힘주고 발끈 세워 고정해 주세요. 호흡 내쉬며 내려가고 무릎 터치할게요. 옆구리와 11자 라인 자극 느끼며 동작 반복해 주세요. 마지막 동작은 하이 플랭크 자세에서 다리 옆으로 뻗어 터치해 볼게요. 호흡 내쉬며 발 터치해 주세요. 복부 계속해서 납작하게 힘주면서 힘내서 끝까지 해볼게요. 다리 넓게 열고 두 손을 길게 뻗어 다리 쪽으로 보내며 사이드 런지 할게요. 양쪽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 무릎과 발끝을 살짝 연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보내며 두 손 뻗어 상체 내리고 사이드 런지 해주세요.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허리 곧게 펴고 동작 이어갈게요. 스쿼트하고 트위스트하며 펀치할게요. 무릎 모이지 않도록 엉덩이 힘주고 힘있게 펀치 뻗어볼게요. 복부 긴장 유지하며 동작 따라해주세요. 그리고 크로스 런지하고 다리 옆으로 들며 팔꿈치로 무릎 터치할게요. 호흡 마시며 내려갔다가 호흡 내쉬며 무릎 터치해주세요. 허리를 잡은 손으로 복부 긴장 느끼며 흔들리지 않게 동작 반복할게요.
반대쪽 할게요. 크로스 런지하고 다리 옆으로 들며 팔꿈치로 무릎 터치할게요. 무릎 안으로 모이지 않도록 무릎을 앞으로 향하게 만들고 뒷다리는 엉덩이 자극이 잘 오는 지점을 찾으며 크로스 런지 해주세요. 호흡 마시며 내려갔다가 옆구리 힘으로 다리 가져오며 동작 이어갈게요. 한 다리씩 뒤로 보내며 슬로우 버프 할게요. 복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한 다리씩 뒤로 보내며 슬로우 버프 해주세요. 심박수를 높이고 싶은 분들은 동작을 빠르게, 동작을 정확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천천히 따라하며 슬로우 버프 이어갈게요. 스쿼트하고 다리 뒤로 접으며 발바닥 터치할게요. 팔을 길게 뻗으며 발바닥 터치해주세요. 발끝과 무릎은 계속해서 밖으로 보내고 엉덩이는 내려갈 수 있는 만큼 깊게 내려가면서 스쿼트할게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엉덩이를 더 뒤로 보내며 따라해주세요. 자기에 맞는 속도를 찾으며 동작 이어갈게요. 옆에 대고 다리 고정한 상태에서 런지 반복할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다리를 가까이 두거나 상체를 앞으로 보내면 엉덩이 자극, 다리를 멀리 두거나 상체를 곧게 세우면 허벅지의 자극을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다리나 상체 위치를 조절하며 동작 따라해주세요. 중심 잡기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복부에 힘주고 긴장 유지하며 허벅지와 엉덩이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반대쪽 반복할게요. 중심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 긴장 유지하고 런지 반복할게요. 무릎에 자극이 많이 오는 분들은 골반이 수평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체크하며 동작 따라해주세요. 허벅지에 자극이 많이 오실 거예요. 엉덩이 자극 함께 느끼고 싶은 분들은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이며 따라해주세요. 복부 긴장 풀리지 않게 집중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무릎을 띄운 테이블탑 자세에서 손으로 반대쪽 무릎을 터치해 볼게요. 복부 납작하게 유지하며 터치해 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쉴게요. 손을 어깨보다 앞으로 두고 하면 손목에 자극이 덜 오실 거예요.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바닥에 대고 따라해 주세요. 복부 긴장 계속해서 유지하며 동작 반복할게요. 플랭크 자세에서 한 다리씩 옆으로 쳐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쳐주세요. 복부와 옆구리 힘으로 힘있게 다리를 옆으로 보내볼게요. 어려운 동작이에요.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잡으면 옆으로 당겨주세요. 자세에서 한 다리씩 뒤로 들어 볼게요. 두 다리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 플렉스한 상태로 다리 들어 볼게요. 다리는 높게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엉덩이 자극 집중하면서 다리 들어 주세요. 손의 위치가 어깨보다 앞으로 가면 손목 자극이 훨씬 덜 오실 거예요. 손목이 아픈 분들은 손 위치를 살짝 앞으로 보내서 따라해 주세요. 좌우 이동하며 손으로 바닥 터치하듯 무릎 구부려 내려가 볼게요. 좌우 이동하며 엉덩이 뒤로 밀고 무릎 구부려 주세요. 무릎 구부릴 때 손으로 바닥 터치해 볼게요. 손이 바닥에 안 닿는 분들은 무릎이나 종아리 옆을 터치하며 따라해 주세요. 심박수를 높이고 싶은 분들은 빠르게, 천천히 동작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은 느리게 따라하며 동작 반복할게요. 사이드 런지하고 중심 이동하며 손 머리 위로 올리며 무릎 들어 볼게요. 한쪽만 반복해 주세요.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허리 곧게 펴고 사이드 런지 내려가 바닥 터치할게요. 복부 힘으로 무릎 가져오며 중심 잘 잡아주세요. 무릎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반대쪽 할게요. 사이드 런지하고 무릎 들어주세요. 무릎 모이지 않게 옆으로 보내며 엉덩이 뒤로 살짝 밀어 사이드 런지 해주세요. 바닥에 손이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허리가 굽어지지 않게 곧게 펴고 동작 끝까지 힘내볼게요. 무릎 살짝 구부려 상체 숙인 상태에서 옆으로 두 번 이동했다가 만세 할게요. 양쪽 번갈아 가나 따라해 주세요. 엉덩이를 뒤로 밀며 상체를 자연스럽게 숙여야 엉덩이 자극이 더 많이 느껴져요.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보내며 옆으로 이동해 볼게요. 뒤꿈치는 최대한 높이 들며 팔도 위로 길게 뻗어 볼게요. 어깨는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호흡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동작 끝까지 해볼게요. 무릎을 접어 뒤로 잡아주세요. 앞벅지를 시원하게 이완되는 거 느끼면서 동작 유지할게요. 그대로 접은 다리 앞으로 뻗어 뒤꿈치를 대고 서 있는 다리를 구부리며 상체 내려가 주세요. 뻗은 다리 후면 근육들이 시원하게 이완되는 동작이에요. 유지해 볼게요. 일어나서 반대쪽 무릎 접어 잡아주세요. 앞벅지를 시원하게 스트레칭하며 자세 유지할게요. 접은 다리 앞으로 뻗어 엉덩이부터 햄스트링, 종아리까지 이완시켜주세요. 상체 올라와서 한쪽 팔 머리 뒤로 구부리며 반대 손으로 팔꿈치 안쪽으로 당길게요. 팔부터 옆구리까지 근육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 느끼며 스트레칭해주세요. 이번에는 손목을 잡아서 옆으로 내려가 볼게요. 팔과 옆구리를 더 시원하게 이완시켜 볼게요. 반대쪽 팔도 해주세요. 팔을 머리 뒤로 구부리고 반대 손으로 팔꿈치를 안쪽으로 당길게요. 팔부터 옆구리까지 근육을 시원하게 늘려주세요. 손목을 잡아서 옆으로 기울여 팔과 옆구리 더 시원하게 이완시켜 볼게요. 팔 풀고 양팔 뻗어 크게 앞에서 뒤로 두 번 돌리고 뒤에서 앞으로 두 번 돌려주세요. 한 번 더 할게요. 어깨 긴장을 풀고 목과 어깨 근육을 이완시켜 볼게요. 머리 위에서 두 손 깍지 끼고 쭉 뻗어 앞으로 내려갈게요.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간 상태에서 몸의 긴장 풀고 편안하게 호흡하며 자세 유지해 주세요.
천천히 척추 동그랗게 말아 올라오며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